광교 영통 일대 동수원의 발전에 비해 너무나 낙후되고 이제 8달에는 완전히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원도심을 새롭게 시리즈로 공약을 준비를 했고 그 첫 번째로 수원의 1천만 관광객 시대를 열기 위해서 수원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수원 화성 행궁을 포함한 원도심을 새롭게 공약을 이 자리에서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문 친화형 수원 화성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우선 여기 가기 때문에 주차 난을 경험하고 돌아가신 관광객들이 다시 찾기가 참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만 번번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추진하고자 적으로 지하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 근거가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을 전면 개정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원 화성 보존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안해서 수원 화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동안 원도심 지역의 주민들이 겪어왔던 그 많은 불편과 고통을 관광객도 편리하게 관광을 할 수가 있고 또 원도심 주민들도 또 그 시설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하 주차장은 여기 이 광장이 상당히 넓습니다. 한 100여 미터 달하는 그런 크기이기 때문에 여기 지하에 한 지하에 4층짜리 공간을 만들어서 1층에는 이런 대형 관광버스도 회차할 수 있는 그런 회차 공간 또 편의시설 그런 것들을 유치하고 2, 3, 4층에는 주차 공간을 배치를 함으로써 완전히 이 화성 행궁을 찾는 관광객들의 주차 난을 일소에 해소할 수가 있고 특히 남문이 여기 바로 여기 지근 거리에 있기 때문에 남문의 그 상권과 연계해서 전통 시장을 찾는 그런 관광객들의 편의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 두 번째는 전통 시장 활성화입니다. 수원이 팔달구에만 전통 시장이 14개가 전통 시장이 있습니다. 그만큼 수원은 전통 시장의 어떤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고 수원의 이 남문에 있는 그 전통 시장들은 정조 대왕이 화성 행궁을 그 지으면서부터 이러한 그 전통 시장의 역사가 시작된 곳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에 수원에 방문 하셨을 때 여러 가지 논의한 결과 그런 보조사업이라도 이런 지역의 그 실링 안에 있는 보조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큰 대규모 사업을 그 한 사업에 이 자금을 투자하기가 굉장히 꺼려지고 그 기초자치단체와 도와의 그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그러한 조금이라도 큰 사업들은 추진해내기가 대단히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형 사업, 이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데 그러한 자금상의 제약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그런 사업의 경우에는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법령 개정을 통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기로 하겠다 하는 말. 온누리 상품권 지급 확대라든지 전통시장의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소상공인 금융 지원의 확대 등을 추진해서 전통시장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경기도청이 광교로 이전을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경기도청의 그 옛날 경기도청 자리 그거를 후적지라는 용어로 불립니다. 경기도청 후적지를 어떻게 개발을 해서 지역 주민들과 또 그 경기도청이 이전에 감으로써 그 인근의 상권이 많이 쇠퇴됐는데 후속 계획이 후적지의 개발 계획이 아직도 확정이 되지 않아서 그 지역 매산동, 고등동, 하서동 지역은
대단히 그 원도심의 쇠락의 큰 원인을 제공한 것이 도청청사의 광교 이전입니다. 또 이전이 19년에 됐는데 여전히 아직도 뚜렷한 개발 계획이 확정, 종합 개발 계획이 확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부임한 이후에 그러한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백지화하고 다 경기도 지역에 다 흩어져서 재배치를 함으로써 그러면 재배치한 이후에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내놓던지 했어야 되는데 대안은 온데간데 없이 그렇게 재배치 계획만 발표함으로써 아직도 후적지 종합 개발 계획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청 후적지 활용과 관련해서 후적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을 합니다. 이 특별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전문가뿐만 아니라 그 원도심 쇠락의 고통을 받는 그 지역 주민들이 그 특별위원회에 참여해서 보다 그 원도심 지역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이러한 후적지 개발 계획을 추진을 하고 또 보다 많은 국비를 유치를 해서 국가기관이나 국가시설들이 그 후적지에 위치할 수 있도록 입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범시민들이 다 모여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 설치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합시설을 유치를 해서 거기에 노인복지관이라든지 또 체육시설, 특히 수영장이라든지 지금 고등동과 화사동 일대는 그 동네 전체에, 동 전체에 수영장이 지금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취약한, 그만큼 낙후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노인복지관도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지시설, 체육시설을 복합, 이런 문화체육공간을 통해서 유치를 하겠다, 신설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로 각종 규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규제 중에서 개발 행위를 제한하는 문화재 규제 또 그 세계문화유산 지정에 따른 이런 경관 규제 이러한 것들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여건 또는 기술 발전에 따라서 그 규정이 만들어진 시점에 비해서 굉장히 그러한 규제의 효과가 낮으면서도 그냥 오랫동안 있으니까 해왔던 그런 규제들을 최근의 기술 개발의 속도나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편 원도심이 가장 원도심 개발의 가장 장애로 작용한 것이 수원 군공항입니다. 수원 군공항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소음 피해뿐만 아니라 고도 제한이라든지 여러 각종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 군공항의 이전 사업은 사실은 이제 이전 지위를 찾는 협의를 다른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아직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우선은 급한 대로 우리 원도심 지역의 주민들이 겪고 있는 그 규제로 인한 피해를 하루빨리 완화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군공항 군사시설에 따른 공항 시설로 인한 고도 제한 문제 이것들 이와 관련된 것들을 군 당국과 협의해서 고도 제한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과 저 박문규는 공약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공약만 하는 그러한 정당이 아닙니다.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실천하는 그 여당의 힘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수원 시민과 함께 반드시 이러한 공약들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원도심이 다시 부활하는 그러한 시대를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저 박문규 그리고 국민의힘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